자, 트롯둥이 상호 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입맛이나 뭐 생활 습관 이런 것까지 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왜냐면 새 뭐 식습관이나 제가 예. 좋아하는 뭐 요리 같은 것도 그렇고 예. 고기 육류를 좋아하죠. 육류도 좋아하고 예. 또 회는 또 싫어요. 그치. 회는 또 갖도 안 먹고. 아, 진짜. 네. 회는 둘이 또 잘 안 먹어요. 배변 습관 있잖아요. 예. 거의 비슷해요. 같은 시간. 시간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아, 그래요? 진짜. 어, 배 아파. 어, 나도. 그래서 저희가 네. 42년 동안 똑같이 살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반대로 이번에 극과 극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이름하여 네. 쌍둥이의 극과 극 체험 72시간. 아~ 3일 동안. 네. 저는 밥 먹기 전 금지 습관. 우리 상호 형은 밥 먹고 난 후에 식후. 금지 아, 습관. 아~ 예, 예.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문제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네. 예, 평소라면 식전, 식후 뭐 상관없이 하셨을 만한 행동들인데 이게 식후에 하면 우리 몸에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식후 금지 습관 첫 번째, 식후에 이것은 식도염의 원인? 과연 뭘지 요거 감이 오시나요? 식후에 반주는? 반주요? 아니 식성 함께 하는 게 반주. 반주를 왜 식후에 하니까? 아니 식전에 식전부터 시작했는데 식후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 그래. 예. 예. 식후에 또밥을 먹으면. 또밥. 또밥. 그런 단어가 있나요? 또밥. 탄수화물의 여왕. 아 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저희 얼른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 식후에 아. 커피는 식도염의 원인. 아니 대한민국. 그 직장인들의 거의 90%가 점심 식사하고 네. 테이크아웃 한 잔 들고 그렇죠. 이게 거의 어떤 정석 아닙니까? 정석? 그럼요. 완전 국룰이에요. 국룰. 어, 그리고 그렇죠. 일단 밥을 먹고 딱 커피를 마셔줘야지 입안이 다 개운하게 정리가 딱 되면서 식사의 마무리가 딱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잘못됐는데. 네, 문제는 식후 커피는 우리 몸에 있는 과략근을 무력하게 합니다. 과략근이요? 지금 그 말씀에 제 과략근이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전체에 있는 그 수많은 근육들 왜 하필 또 과략근입니까? 아, 과략근의 종류는 한 50여 가지가 우리 몸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위장에 있는 과략근입니다. 예. 아, 위장. 괜히 다른 곳을 조였잖아요, 지금. 예. 자, 저 유한하죠. 네. 이게 밸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 특히나 위장에 있는 과략근은 식도하고 위장을 연결해주는 밸브이기도 하고 예. 위장에서 또 십이지장으로 나가는 밸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위산 같은 것들이 이 밸브가 딱 잠겨져 있어야지 역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음식도 역류하지 않고. 예. 근데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과략근의 활동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밑으로 잘 소화되어야 할 것들을 자꾸 넘쳐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증상들이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커피가 17세기에는 프랑스에서는 처방을 해야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그래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리적인 작용을 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사람한테는 좀 득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해가 될 수 있는데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데 커피가 더해진다면 그게 역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시럽을 넣거나 이런 첨가물이 없이 블랙커피로 식후 30분 뒤에 먹는 거는 다른 식습관이 좋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커피를 언제 마시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정설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을 깨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좀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호르몬 수치를 더 높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략 한 두세 시간 후 그러니까 보통 한 9시에서 11시 반 사이 이럴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숙면을 방해하니까 오후 2시 이전에 네. 마지막 잔을 마시는 것이 좋다. 좋다. 네. 아. 얘기 들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일단은 그러면 이어서 밥 먹고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이것은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 식후에 누우면 바로 누우면 위장장애를 소된다? 돼지된다? 돼지된다? 예. 아. 식후에 그러니까 취침하면 뭐 이렇게 취침하면? 할 수 있게. 아, 식후에. 자, 정답. 식후에 목욕? 목욕입니다. 목욕? 목욕입니다.
예, 목욕이 아니, 안 된다고 해요. 커피도 마시지 말고 식후에 씻지도 말고. 이거는 한방 쪽으로도 이거 목욕은 참 좋지 않습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목욕은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 전제 조건이 아까 뭐였냐면 식후 네. 30분이지 않습니까? 네. 식후에는 이제 음식이 부숙이라 그래서 음식을 열심히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위장으로 혈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사우나나 온탕에 들어가게 네. 되면 팔다리로 체표로 혈류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아. 상대적으로 위장의 혈류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서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그 비슷한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왜 식후 30분이 되기 전에는 그 수영이라든지 운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 예. 수영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 위로 가야 될 혈액이 근육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네. 위경련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설거지도 식후 30분 안에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밥 먹고 바로 하기 귀찮잖아요. 좀 쌓아둬도 된다. 아니, 설거지까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후 30분까지는 조금 TV를 보면서 네, 쉬다가 오로지 아, 소화에만 집중하자. 네. 뭐 아니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녁 식사 같은 거 이렇게 밖에서 드시면 집에 들어가실 때 소화시킨다고 걷고 한 30분 한 시간 이렇게 걷다가 오, 들어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 이것도 네.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목욕 같은 경우에 혈관이 확장하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피가 몰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정도의 신체 활동은 그 정도. 오히려 위장 운동을 완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소화 안 돼요. 예. 자, 식후에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식후에 먹는 이것은 소화 불량 유발. 제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식후 과일입니다. 어? 국민 후식 과일을 우리에게 포기하란 말인가요? 아니, 엄마가 깎아주시는 사과 먹고 자랐고 예. 밥 먹으면 자, 이제 과일 먹자 하고 식탁으로 다 가족들 모여서 그렇죠. 어? 디저트로 과일도 먹고 하는데 예. 지금 밥 먹고 과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네 엄마들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밥 먹으면 과일 내주셨는데. 근데 식후에 과일을 바로 섭취하면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고기 잘 분해하는 물질을 갖고 있는 또 과일들 키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고기 먹었을 때 따라 들어가서 좀 연육작용하니까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당하고는 연결되면 발효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발효. 그래서 식후에 과일 먹으면 안에서 발효 일어나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아, 그래요? 또 장이 정체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음식마다 소화 속도가 다 다른데 이걸 한꺼번에 집어넣고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면 소화 속도를 더 느리게 만들거나 소화 덜 된 애들이 더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과일도 좀 따로 드시는 거가 더 도움되고 네. 단백질 소화에는 연육작용되는 과일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식사를 딱 하고 시어머니가 예 과일 좀 내와라 그럼 기다리세요. 그렇죠. 30분만. 거부. 30분만 어머니 거부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어머니 이렇게. 지금 안 돼요. 네, 안 돼요. 어머니 안 됩니다.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뭐 아침에 사과 하나는 금이다. 금이고 저녁에 사과 하나는 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듯이 어느 어떤 시점과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공복에도 먹지 말고 식사 후에도 먹지 말고 네. 언제 먹습니까 과일은. 과일 섭취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과일만 먹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또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식사를 잔뜩 하고 또 디저트를 먹고 또 과일을 또 잔뜩 먹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식사 후에 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후에 식사랑 식사 사이에 가볍게 드시는 정도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식사를 하시고 이어서 한 접시 크게 네. 드시는 건 삼가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식물화가 좀 과하긴 해요. 그래요? 과일 깎아서 나올 때 보면 네. 종류별로 하죠. 종류별로 한 통씩 다 깎아서 색깔별로, 그걸 또 다 나눠 먹으니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과일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이 건강식이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맛없는 채소는 한 캔으로 밀어내고 달달한 과일만 먹으면서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번 기회에 과일은 조금 줄이시는 걸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식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거 네. 그리고 뭐 목욕하시는 거 그리고 네. 과일 드시는 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뭘까요? 네. 공통점. 공통점. 아 공통점. 공통점은 바로 네. 우리의 위장을 망가뜨리는 식후 30분의 법칙이라는 거. 위장을 망가뜨리는 30분의 법칙. 그렇죠. 식후 커피, 목욕, 과일은 위장을 망치는 습관이다.
아, 무식 끊고 하시는 이러한 습관에도 위장이 병이 날 만큼 위장은 굉장히 예민한 장기거든요. 예. 뭐 신경 조금 쓰시던 중에 식사하면 바로 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 저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위장, 장내, 내장들의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또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섬세할 수밖에 없는 게 위가 원래 한 70% 정도 그 부피가 차지하면 그만 먹으라고 뇌에다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안 먹고 해야 되는데 빨리 먹고 많이 먹으면은 그 포만감이라는 거를 신호를 못 받아서 뇌도 망가지고 위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계속 벽이 헐다가 나중에 우리가 만성 위염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위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식이섬유 많은 채소 같은 거는 일단 얼기설기해서 부피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 같은 걸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뇌와 위 간의 서로 상호작용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는 거를 좀 요령껏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게 있는데요. 보통 약을 드실 때 식후 30분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요. 네. 사실 약마다 먹어야 되는 제때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물과 친한 그런 성분들은 식전에 따로 공복에 먹는 게 좋은 것도 있고 기름과 친한 성분의 영양제는 뭐 밥 식후에 바로 드시면서 음식물과 같이 들어가야 소화도 더 잘 되고 흡수가 더 잘 되는 이런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히려 그 약 먹는 기준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이게 식사랑 관련이 없는 쪽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공복에 드셨을 때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드셔도 된다라는 그런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것도 있어요. 모르고 식후에 한 1시간 있다가 약을 까먹은 거야. 그래서 밥을 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식후에 그 약을 먹어라라고 해서 약을 먹으려 하다가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 경과가 됐으니까 밥을 또 먹어요. 말하자면 이제 저녁 쪽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그냥 한 번을 건너뛰고 먹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약을 늦었더라도 그때라도 먹어. 물론 이제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뭐 영양제에 속하는 것들은 크게 그게 장애를 받진 않겠지만 주로 약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약도 있어요. 뭐 항생제라던가 뭐 호르몬제라던가 그런 거는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뭐 그 이외에 감기약이라던가 뭐 관절 통증을 위한 소염 진통제 이런 거는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그때 먹으면 된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생각이 또... 났고 내가 필요하면 약 뭐 3, 4시간의 텀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드시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이제 위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한 식후 식사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때? 네. 아, 이게 또 뭐지? 식후 말고요? 네. 식후, 식전? 맞습니다. 맞아요? 어, 단순하네. 단순하네. 식후 말고 식전 말고. 네.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아, 식전이에요.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아, 식전에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돌연사까지 일으킬 수 있다. 자, 정말 좀 무섭습니다. 돌연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 식전 관련 설명 듣기 전에 직접 몸을 바쳐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그맨 이제 들어. 아, 정말로 여러분 진짜 닮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두 분 한 15년째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항상 틀립니다. 지금 상민 씨죠? 상호라고요. 이렇게 돼요. 예, 정말 똑같은데 근데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입맛이나 뭐 생활 습관 이런 것까지 닮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왜냐면 새 뭐 식습관이나 제가 좋아하는 뭐 요리 같은 것도 그렇고 고기 육류 좋아하죠. 육류도 좋아하고 회는 또 싫어요. 같이. 회는 또 안 먹어. 아, 진짜? 네. 회는 둘이 또 잘 안 먹어요. 배변 습관 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해요. 같은 시간. 시간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어, 배 아파. 어, 나도. 그래서 저희가 42년 동안 똑같이 살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반대로 이번에 극과 극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네. 그렇죠. 네. 이름하여 쌍둥이의 극과 극 체험 72시간. 3일 동안.
저는 밥 먹기 전 금지 습관. 우리 상호 형은 밥 먹고 난 후에 식후. 금지 습관. 아, 예, 예. 자, 그러면 똑같은 신체 조건의 이 두 분이 과연 습관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질지 네. 쌍둥이의 극과 극 체험 72시간 확인하시죠.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막 크게. 피 검사랑 소변 검사랑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전. 어, 저거 대장 내시경. 어, 잠시만요. 아유, 갑자기 대장 내시경이다. 그게 아니라 제 얼굴이 몰골이 왜 저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대장 내시경. 네. 우리가 즐겨 하던 식전 식후 습관 체험에 나선 쌍둥이 형제. 식후 금지 습관 1일차. 상호입니다. 여기 식후. 예, 네, 밥 먹고 식후. 밥 네. 먹고 요즘에 쌈나다 네. 밥 먹고 배달 음식 잘 오죠 요즘에. 그러네요. 네, 제가 아주 옷을 왜 벗어? 바로 샤워하러 가죠. 아, 바지를 벗어요? 찍고 있어 저거. 아니, 먹으면서 바지를 지금. 예. 네. 야, 저거 지금 먹으면서 잠시만. 아직 200에 있는 거. 아, 저희는 실험을 정확하게. 바로 샤워하네. 너무 뜨겁더라고요. 예. 그리고 커피 맛있죠. 맛있죠. 아. 상호가 실험이 대체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저게 좀 편해 보이네요. 네. 좀 솔직히 해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총 3일간의 식후 금지 습관을 체험한 이상호. 오. 샤워할 때는 몰랐는데 샤워하고 나오니까 좀 살짝 느낌상인가 좀 더불어 큰 것 같기도 하고. 식후 이상호 실험 종료. 식전 금지 습관 1일차.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렇게 공복 유산소죠? 운동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아, 지금 공복이죠? 그렇죠. 네. 네. 공복이라 짜증을 더 내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고구마 먹기. 고구마. 아. 이제 유산소 다음에 고구마를 먹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껌을 씹어요. 껌을? 네. 식전 역시 우리가 흔히 하던 습관들 같은데요. 식전 금지 습관 1차. 뭐 해오던 거라 그렇게 힘든 거 없는데 항상 느껴지는 거는 공복 유산소는 좀 힘들다. 많이 힘들어. 약간 네. 몽롱한 상태에서 또 힘든 상태니까 네. 아. 고구마 먹기 힘들어하더라고 솔직히. 공복의 고구마. 네. 식전 금지 습관 3일차. 아침 공복 유산소 3일째입니다. 3일차. 3일차. 저 나 아니야? 아 너구나. 나도 넌 줄 알았어. 나도 넌 줄 알았어. 내 옷 입고 하길래. 과연 쌍둥이 형제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잘 봤습니다.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네요. 결과가 지금 저희도 궁금하지만 두 분이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예상해본 결과 있습니까? 아 글쎄 저희는 네. 워낙 좀 건강한 유지라서 네. 저희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네. 네. 술은 좀 먹지만 그래도 습관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네.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건강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네. 크게 나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죠? 어?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죠? 어? 뭐예요? 어, 이상호 씨 위장 상태. 아, 왜요? 아니, 위염이 굉장히 심한 건데. 아, 그래요? 저 정도 심한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근데 어쩐지. 식후 나쁜 습관은 또 위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이런 위장 상태에서 이거 장기간 하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다. 아, 진짜.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좀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위가 조금 쓰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3일 만에 멀쩡한 게 갑자기 네. 이렇게 나빠졌다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렇지. 평소에 아마 위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커피를 자주 먹었어요. 아, 네. 커피 끝나고. 그리고 뭐, 요 몇 달 사이에 네. 아주 속이 위가 좀 많이 쓰리다고 해서 약도 먹고 그랬거든요. 검진 결과 발견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 아, 겁나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진짜 뭐 안 좋은 거 나올까 봐. 자, 정말 중요한 새로운 사실 공개합니다. 오, 뭐야? 혈당이에요. 제 많은데요 혈당 상님보다? 뭐. 지금은 상호가 높고. 내가 높잖아. 정상도. 정상이에요. 정상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그런데 왜요? 떨어지고. 자, 그런데 왜요? 잠깐만. 떨어지고 상민 씨 지금 118. 야, 역전했어. 뭐야? 좋아야 되는 거야? 잠깐만. 저 118이요? 네. 이건 당뇨 전 단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니 이거는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수치는 뭐 저희 일부러 만들 수가 없죠. 피 뽑았잖아요. 네. 두 번. 네. 수치를 넘어서서 일단 실험을 한 이후에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올라갔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행동 하나는 그 부배 크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식후 습관들은 오랫동안 해온 게 아니시라면 네. 짧은 시간 내에 특히나 건강하신 분들은 큰 변화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상민 씨가 식전에 한 행동들은 단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저 혈당이?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제일 높아요? 네. 저게 없었는데. 근데 공복 혈당이 118이면 거의 당뇨 직전 아닌가요? 전 단계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분 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험 전인 공복 혈당은 다 정상인 그러니까. 거죠. 예. 네. 근데 정답은 이상민 씨의 실험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오. 과연 이상민 씨가 어떤 것을 했길래 혈당을 이렇게 치솟게 만들었는지 그 주범, 과연 어떤 걸까요? 제가 꼽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식전 운동입니다. 공복유산소. 공복유산소. 아니 저는 실험에 참가 안 했습니다만 예. 저도 약간 심각해지는 게 저도 아침 운동을 공복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SNS에서 유산소. 되게 핫한 운동이 아침 공복유산소예요. 네. 저도 해봤는데 아침 공복에 왜 운동하면 뭔가 하루가 다 개운해지는 것 같고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면 어떡하죠 선생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식전 네. 30분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잘 들어요. 이 법칙을 식후 혈당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식전에 운동을 한 경우와 식후에 운동을 한 경우에 혈당 비교를 했더니 네. 식전에 네. 45분을 운동을 했을 때하고 네. 식후에 15분을 운동했을 때 같아요. 혈당은 오히려 식후에 15분 운동한 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훨씬 이익이네. 네. 그래서 식전에 운동을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식후에 훨씬 더 시간을 줄여서 강도를 낮춰서 해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 김태훈 어떡합니까? 공복유산소 운동 어떻습니까? 이 우리 엄지 주치분들의 의견, 이 공복에 하는 운동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뭐 사실 살을 빼는 데는 아침 공복 유산소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소모할 에너지가 없어서 꺼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다만 근육을 키우고 싶으실 때 이제 사실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손상을 입히고 그걸 네. 다시 회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빈속에 하게 되면은 손상이 충분히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완전히 퍼포먼스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싶은 경우에는 식전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반대로 이제 물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우리가 새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가 보통 우리 호르몬 콜티졸 농도가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혈압도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스트레스 하고요. 호르몬. 네. 네, 만약에 이제 갑자기 이제 공복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콜티졸도 더 높아지고 혈압도 더 높아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라든지 근손실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논쟁에서 우리가 식전이냐 식후냐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큰 변수가 있어요. 운동의 강도입니다. 강도. 네. 그러니까 식후에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볍게 걷기 정도만 해도 혈당은 떨어지지만 식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식사 후에는 피가 소화기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강도 네. 높은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소화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냐도 중요하고 사실은 운동의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규칙적이냐예요. 그러면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시간을 운동으로 확보하는 게 낫지. 이게 장인어른 보는 것 같아. 아니, 난 우리 아빠 보는 것 같아. 우리 아빠보다 얘기를 30분을 잔소리라고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됐네요. 맞는 얘기긴 한데. 중년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아침 공복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다가 네. 상민 씨의 혈당에 불을 지핀 최악의 식전 습관이 네? 또 있다고. 아니 안 좋은 게 다 나아요. 진짜 너무 참 못 자겠네 이거. 네. 뭘까요? 네, 바로 공복 운동 후에 이어진 고구마의 섭취입니다. 네? 아니 고구마가 아니, 다이어트에 고구마 좋다고 해서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는 믿었다 진짜. 네. 아, 아니 유한아 씨 말씀처럼 고구마 좋은 식품 맞습니다. 네. 예,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문제는 고구마가 아니라 네. 그 양과
때입니다. 아, 때. 고구마 네. 자체는 괜찮다. 네, 정확한 때를 지켜서 드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침 공복 있죠, 점심 공복 있죠, 저녁 공복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공복이 다 똑같은 공복일까요? 아니죠. 네, 가장 공복 시간이 오래된 공복이 아침 공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때는 장이 예. 스펀지처럼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더군다나 고구마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반찬이랑 같이 드시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류만 처음에 다 드시게 되는 그런 구조는 장 속에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당분 흡수가 빨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우리 성민 씨 아침부터 이제 고구마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식사가 좀 평소보다 빨랐나요? 네, 빨랐어요. 배고파서. 네, 왜 배가 고프고 빨랐을까요? 그게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네.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찍 배고프고 그다음에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더 그렇죠. 빨리요. 또 아침 공복에 먹으면 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뼈요? 뼈. 뭘까요? 뼈. 바로 녹차입니다. 뭐? 아, 왜? 이것도 의외네요. 이건 진짜 안 믿기죠. 녹차인데. 네. 녹차요? 아니, 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얼마나 그치. 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녹차는 장수 음식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장수하는 마을 중에 하나인 일본의 그 한 마을에 가면 맞습니다. 네, 녹차를 계속 마신다. 이게 피를 맑게 해주고 아,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녹차를 굉장히 장수 음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뼈에 안 좋다고요? 맞습니다. 녹차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한의학에서도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뭐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줘가지고 두통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얘들이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뼈가 약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제 칼슘 배출을 자꾸 늘립니다. 네. 그렇게 돼서 골밀도를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죠. 아니 안 그래도 네. 제가 아기 둘을 놓고 뼈가 좀 약해서 걱정이긴 한데 그러면은 아침 공복에는 대체 뭘 먹어야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예, 이번에 제가 제 몸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직접 뭐? 확인시켜드릴 아. 겁니다. 우와. 네. 제가 신동진 선생님 안 지가 좀 됐는데 당이 조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이 많았었죠. 그래요. 과거에. 그런데 네. 그걸 직접 몸으로 검증을 네.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네. 어떤 처방전일지 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검증할 것은 당뇨와 관련된 식단인데요. 혈당과 관련된 식단. 아, 일반인과 당뇨인들의 식단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혈당 몇 나와요? 지금 143. 아, 네. 정상. 와. 저는 현미밥을 150g 쿠퍼입니다. 여기 조금 덜 올리겠습니다. 아, 무게 재가지고. 네, 됐습니다. 김치는 80g 정도 준비를 할 겁니다. 김. 맛있긴 하네. 네. 당뇨인데 못 믿으실까 봐 일반인 네. 대표로 PD님하고 같이 먹어본 겁니다. 예. 우와. 자, 와, 뭐야? 네, 180단 엄청... 최고가 242. 네. 네. 그래서 좀 높게 나왔어요. 99가 올라가요. 네, 2시간째 변화가. 그리고 이거는 우리 PD님입니다. 네, 삼성 PD. 네. 162, 187, 170. 아, 오르네요.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 올라갔네. 90 증가. 이제 4시간 뒤에 저녁 시간입니다. 소고기를 150g씩 준비를 했습니다. 피디님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먹을 거고요. 똑같은 식단으로 고기만 추가를 해서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먹는다고요? 또 양 똑같이 해서 현미. 오, 맛있겠다. 네, 안심인가? 맛있겠네. 그거네요. 바로 알아보시면 돼요. 안심. 김 회사인가요? 한우 네, 같은데, 한우. 한우입니다. 아, 색깔 보니까. 아, 저렇게 먹죠. 예, 맛있겠다. 12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공복 혈당입니다. 117. 공복 혈당, 117. 네. 드십시오. 네. 오. 아유,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자, 다 먹어야죠. 다 먹었어요.
자, 모두 식후에 딱 체크. 결과는? 자, 이거 결과가 좀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아, 예상되십니까? 하나씩. 이건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고기 먹었으면은 뭐 기름 먹은 거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에 탄수화물까지. 그러니까. 아. 정반대입니다. 어. 아, 그래요? 그러면요. 왜 그러지? 정반대로 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네. 고기를 곁들여 먹으면 네. 혈당이 더 잘 나옵니다. 왜? 왜? 고기는 지방이 막 끼어 있고. 그러니까. 아, 실제는 이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은 탄수화물이거든요. 네네.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식이섬유, 충분한 채소와 함께 먹는 방법이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네. 탄수화물이 닿는 면적을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단백질이 없이 식사를 한다는 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당뇨 환자분 경우에 네. 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비교해서 보시면 네. 점심 식사 때는 242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저녁 식사 고기를 먹었는데 최고 혈당이 185가 나오는 겁니다. 99가 올라갔고요. 네. 저녁 식사인 경우에는 68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낮게 나오죠. 고기를 같이 먹으니까 적게 나오네요. 오히려. 네. 야, 이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고기에 저기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네.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덜 먹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이 51개 아미노산하고 황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 황이 어디 많냐면 양파에 많습니다. 네. 차라리 저는 고기 드실 때 양파를 좀 더 곁들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불고기 할 때 우선은 했고요. 더 맛있지. 예. 그리고 포만감을 좀 빨리 일으키고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니까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같은 거 분비도 조금 더디게 하니까 아, 나 이제 그만 먹어도 돼 하는 뇌하고의 신호도 잘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